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을 먹고 굳은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죠? 다이어리를 사서 일기를 쓰시는 분들, 또는 피트니스 센터 등록을 하시는 분들, 또 요즘같이 집안에 오랫동안 머물 때는 가구를 재배치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환기시키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신년 특집 청춘 두 번째 이야기로 시내의 선물과도 같은 자연으로 가구를 만드는 청년들을 만나볼 텐데요. 젊음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하고 반갑습니다를 같이 진행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청춘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나 참 이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이 뭔가 좀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산림욕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피톤치드가 확 느껴지는 기분이기도 하고. 이곳은 어떤 공간입니까? 이곳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들을 네. 직접 제작하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저희 공간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 가구를 만든다고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주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두 종류를 주로 제작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주문 제작 가구들도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계까지 제작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은 소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무, 그것도 테이블하고 의자를 주로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딱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원목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목재 자체가 저는 네. 그 느낌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로 된 가구나 유리로 네. 된 가구는 만졌을 때 차갑고 그치. 좀 사람이 느끼기에 차갑다라고 네.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좀 사람 네. 감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네,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고 딱딱하고 차갑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목재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좀 이런 사람에게 주는 느낌들이 좋아서 저희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의자와 테이블을 주로 제작하는 이유는 네네.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목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 그 가구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렇게 의자와 테이블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두 개만 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규모도 커지고 네. 상황이 갖춰지면은 다양한 가구들도 이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음식 만들 때도 그 재료가 좋아야지만 그 음식이 완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가구도 재료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네. 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재료를 또 고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는 뭐 재료뿐만 아니라 어떤 또 기준이 있고 요소가 들어가야만 또 좋은 가구가 탄생하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나무를 고를 때는 네. 일단 기준을 보면요. 변제 쪽이라고 이제 나무의 바깥쪽. 나무를 딱 잘랐을 때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무의 겉면 쪽, 네. 그 다음에 심재 쪽 이렇게 나뉘는데요. 크게 두 네. 개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변제 쪽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넓은 면일수록. 네. 왜냐면요. 아깝잖아요. 네, 심재 쪽을 사용할수록 나무의식이 진하고 예쁘기 때문에 저희가 고르는 기준은 이제 변제를 최대한 피해서 고른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옹이를 조금씩 피해서 이제 나무의 구멍이라든지 뭐 금간 부분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최대한 피해서 고르고 1차적으로 나무를 고르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무의 색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거치고 나서 나무를 고르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자나 이렇게 테이블 만들 때 나무로 만들면 그 결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의 성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공부 되게 많이 하죠. 이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네, 이런 것들. 그럼 각자 이렇게 다 전공들이 다 나무와 관련된 미술과 관련된 뭐 이런 건가요? 네, 다 관련 있는 학과에서 졸업을 했고요. 네네.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테이블하고 의자 만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드는 나무의 수종이라던가 네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네네. 최소한 2주 정도 잡고 있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2주? 한 10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저는 뚝딱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딱딱딱 마린 들고 조립하는데
아니 뭐 이틀이면 만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가까이나 네. 어떤 과정들이 좀 진행이 돼요? 이제 처음에 나무를 고르고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하는 네네. 과정도 있고요. 네네.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나무를 재단을 하게 돼요. 이제 원하는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가구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특수한 장비를 사용을 해서 나무에 이제 결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샌딩이라고 해서 표면을 이제 좀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네네. 거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총 이제 저희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샌딩을 치고 그다음에 마무리 칠하는 과정 다 포함해서 하면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네.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가구가 완성되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칠 텐데 뭐 설계 또는 뭐 자르고 샌딩하고 샌딩치고 예, 샌딩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막 이런 건데 각자는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 매력을 많이 느끼세요? 각자가 느끼는 매력이 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제가 디자인한 디자이너로서 이제 디자인한 제품이 세상에 나오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좋아해서 사주는 어떤 그런 플로우가 되게 네.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손에서 탄생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가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네. 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거를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낄지 어떤 걸 더 예쁘게 볼지 그걸 더 고민하면서 제작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미술 전공이시다 보니까 네. 확실히 디자인 쪽에 디자인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에 가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뭔가 나의 어떤 시그니처 디자인 네. 우리는 조금 더 차별해야 돼 이런 것들은 너무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힘들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힘들기도 한데 전 약간 이제 직선이라든지 미니멀리즘에 네. 관련된 네, 네.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관련된 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아, 여기서 더 뭔가 내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더 네, 생각을 고려를 해가지고 네.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혜린 씨? 네. 저는 이제 주로 마감을 할 때 마감? 네, 그 나무를 다 마감을 하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샌딩을 치고 나서 네네. 이제 저희가 나무의 칠을 이렇게 싹 올렸을 때 네네. 나무 본연의 색깔이 이렇게 쫙 잘 뽑아져 나오거든요. 그때 네, 제일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아, 샌딩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네. 제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더 조화로운 게 아닌가 야, 이런 생각이고 뭐 다른 얘기를 하다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세 분이 좀 같은 또래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한데요. 일부러 이렇게 또래끼리만 이렇게 좀 뭉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예. 이제 친구들을 이제 꼬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는 아니고요. 네. 저로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후배들인데 둘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들 또 제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그 역량이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권해가지고 네.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냥 이게 그 과가 다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공이 달라서.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키스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공은 주거환경학과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했지만 이제 복수 전공으로 미술학과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구 디자인에서 조금씩 그때 다 있었던 학생들이어가지고 그때 제가 미리 점 찍어놨다가 네. 나중에 3학년이 돼서 제가 그때 이제 가입을 권유하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두 분은 그래도 나는 전공해서 대기업 가고 어디 뭐 디자인 뭐 우수한 데 가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 있었죠. 있었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하자고 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남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뭔가 근데 되게 네. 되게 창업이라는 게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회사 다니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정말 처음부터 일거같이 읽어서 나갔다는 맞아.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맞아. 네. 우리 혜연 씨는 어떻게 샌딩할 생각만 이렇게 생각하고 옳다구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배의 부탁이라서 어려워서 거절을 못한 거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이제 워낙 좀 활동적이고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창업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흔쾌히 받아들였고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더 재미도 있고 맞아. 네. 그래서 계속 같이 이어가게 네. 된 것 같아요. 길을 만들어내는 그 추기 과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하는 것에 대한 매력적인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초기 설계 과정이 너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좀 투닥거림도 있고 의견, 아 내가 괜히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 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다 있었어요. 아 다 혜리 씨도 있었어요? 네. 아 있었어요. 아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창업이라는 게 아까 이제 옆에서 말했지만 예.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인 대신 네네. 그 직장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 심했고요. 되게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자신밖에 없거든요. 창업을 하게 되면 자신과 또 동료와 뭐 현재 상황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불안한 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자랑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그럼에도 지금 한 3년째 이걸 이어오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네. 그 어떤 물음들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답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예, 지속적으로 운영해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청년들이 무언가를 창업할 때 뭐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또는 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마련이 돼 있었나요? 활용을 또 하신 부분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원래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이제 어린이용 원목 장난감으로 처음에 이제 창업 동아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 테이블하고 의자가 아니라 이제 네, 작은 장난감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버려지는 그 아까운 네, 것들을 네. 활용해서 네. 조그마한 소품들이나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그런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냥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희를 먼저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그런 저희를 먼저 발견을 하시고 연락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창업교육센터 소속으로 네. 들어가서 네.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2년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야기가 또 청년 창업가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우리 팀원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뭉쳐서 자 이제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 만들었던 가구 네. 자동차 뭐 장난감 이런 거 말고 네. 의자나 테이블로 주력한다고 하니까 주문 들어와서 만들었을 때 그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때 에피소드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청년 창업 이런 걸로 해서 네.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 네. 이런 취지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된 그 작은 테이블이었어요. 어? 네. 아, 테이블에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다 네.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는데 이제 그 배터리라든지 예. 스피커의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기도 했고 아, 그렇구나. 저희가 그때는 이제 제작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저희가 이제 판매는 안 하지만 저희의 추억 속에 보이 가득하게 아 시제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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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비매품 네, 정말 네. 미흡했거든요 그때는 이건 이런 정도는 팔 수 없다 그렇게 좀 그럼 그 제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다른
공장에. 아, 공장에. 아. 잘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비매품이었다라고. 아, 예. 그 청년 CEO잖아요. 네. 네. 어, 부러워요. 청년 CEO는. 저는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네. 뭔가 좀 CEO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로망이잖아요. 네. 그 주변에서의 시선과 부모님의 어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네. 아, 내가 CEO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뭐 각오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디자인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네. 어떤 그런 디자이너적인 마음가짐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시작을 하고 1년, 2년 지나보니까 아, 이게 결국엔 CEO가 이제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주위에서는 사실 뭐 부러워하는 시선보다는 걱정하고 우려스럽고 네,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누가 안타까워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아, 부모님이 안타까워했어요. 아, 네. 어. 주위의 친구들은 벌써 직장 잘 들어가서 아, 직장 잘 네, 결혼 준비하고 이런 안정적이고 네. 네. 저희는 이제 매번 문제에 부딪히고 매번 산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맞아. 주위에서 많이 좀 그런 시선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 CEO라는 것이 생각보다 네. 굉장히 무거운 자리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네. 가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딱 보여주고 또 집에도 이렇게 선물을 드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그걸 보시고도 안타까워 하셨나요? 네. 받으시고도 네.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하시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받으면서도 좋으면서도 걱정스러운 거야. 네. 아 이렇게 잘 만들면 또 한다고 했을 때 한 텐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요즘에 그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조기 은퇴를 해서 창업을 할 거야라고 외치는 파이어족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예. 네. 또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뭐 있잖아요.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뭐 팀원들 간의 뭐 의견 마찰, 또는 뭐 자금 부족, 판매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 말고 야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온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제품을 제작하는 어떤 제조 기업으로서 네. 네, 저희 제품이 한 번에 많은 양이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으로 그런 게 많이 나갔을 때가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 저희 기준으로는 되게 많은 양인데 20개의 의자 세트가 나간 적이 있어요. 의자 세트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와 이거 정말 잘 됐다 이제 우리 성공하겠다 대박 났다 이제 기쁘게 이제 여보 대박이야 이런 거잖아요. 즐겁게 네. 이제 그걸 수행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그때 한 가지 몰랐던 게 네. 사용했던 그 부품에 문제가 있었어요. 오. 네. 저희는 모르고 그걸 시작을 해서 네. 납품을 했는데 그쪽에서 한 3개월 만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 어이구. 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저희가 그때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네네. 급하게 그 의자들 전부 수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 의자를 때려 부셔서 막 확인을 하고 네. 전부 다 그걸 수리해서 새로 아예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아 다시 그걸 네. 재활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네. 그 부품들을 전부 다 뜯어내고 네. 그 부품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서 그 의자를 네. 다시 납품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네. 굉장히 좋아만 했었는데 네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찔했겠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고객의 컴플레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수거해서 수리하고 다시 납품하는 그 과정에서의 또 그 업체는 뭔가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안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의 잘 이해를 해줬나요? 어땠나요? 일단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정말 죄송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대안을 저희가 전부 다 수용하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그랬구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 위기 대처 능력을 한번 배웠군요. 네, 배웠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어떻게 그 업체에서 좀 신뢰를 받아서 뭐 그 이후에도 아픔도 좀 이루어졌습니까? 아, 저희 그곳이 이제 큰 업체는 아니어서 네. 소규모로 한 업체였는데요. 일단은 그때 수리권을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그 아이디어도 사실 뭐 많이 봐야 또 많이 얻기도 하고 또 해봐야 아 이런 디자인은 뭐 실현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들은 어디서 이렇게 얻으세요?
거의 이제 선이라든지 네. 곡선, 이렇게 단순화된 기하학적 도형 이런 데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 각도도 네. 한 1, 2도 차이도 정말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느껴지는 느낌이. 네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정말 신경 써가지고 네,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구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그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나요?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랑 관련된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내 네네. 공간이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네. 막 이런 물건 같은 거 보면 나도 가지고 싶다. 맞아, 있어 있어. 아이템 같은 네, 거. 막 네. 캡처도 많이 해먹고 네. 사야지. 꼭 살 거야. 네. 이게 정말 내 공간을 내 취향에 맞게 내가 편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가구들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은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 잘 이렇게 좀 예쁜 것들, 좋은 것들 하고 이렇게 사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긴 해요.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저희가 만든 가구를 직접 집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네.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회의도 한 번씩 열고 그런 식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하게 그 이렇게 사용해봐야 본인이 이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장점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요즘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서 가구를 이렇게 뭐 집안에 꾸미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DIY 가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구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꿀팁 하나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많은 동호회분들과 취미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 방송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구 같은 경우는 그 흔히 일반 가전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를 생각하고 만드시면은 네. 되게 현실과 많은 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할 것 같은 것도 의외로 굉장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되게 단순하게 생겼던 것도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무작정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시작하시기에는 그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러시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뭐 공방이나 네네. 또 요새는 지역 단위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뭐 다양한 체험장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보통 다 프로그램을 해요. 조그마한 스툴 만들기나 조그마한 의자 만들기 이런 네. 것들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클래스에 등록을 하셔서 그 장비의 사용 방법이나 네. 어떤 공구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시고 진행을 해보시면은 네.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뭐 만들고 꼭 가구 아니라도 만들고 하면은 와이프가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안 예쁘다고. 이럴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좋아는 하는데 안 예뻐. 네. 아, 소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갈 때 가구만 좀 보이겠어요? 네, 원래 뭐 자동차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만 보인다고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뭐 진행하는 것만 보이는 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디 가면은 막 가구만 네. 보이고 와 좋은데? 예 네, 그래요. 되게 예쁜 가구 있으면은 네.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모양이 나왔지 하면서도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나의 가구를 이렇게 사간 사람이나 산 업체에 몰래 한번 놀러 간 적도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야 여기 앉아서 이 테이블에서 야 음식을 어떻게 맛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군산이나 네. 서울이나 이렇게 가게에서 저희 제품을 사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네. 이렇게 되면은 평소라면은 남 옆 테이블에서 뭐라고 하든지 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쓰죠. 저희는 네. 가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 만지면서 와 테이블 예쁘다 하면은
예쁘대. 아, 실제 그런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예쁘다고. 오, 느낌 좋다. 뭐, 테이프 네. 예쁘다. 디자인 예쁘다. 이런 얘기에 뭐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런 얘기들 이렇게 주워 듣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야, 이거 테이블 되게 예쁘다. 근데 옆에서 아, 예쁘다, 예쁘다. 그래요. 뭐야? 그래서 누가 우리말에 댓글 달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없는데. 아,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네. 네. 동네방네 이렇게 감비에 네. 어쩌듯이 네. 저거 내가 만든 그래. 어, 그랬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사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구를 팔았는데 거기 가서 몰래 가서 한번 앉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네. 과정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혹시 우리가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가구가 가정에서나 보통은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좀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공간에 한번 우리가 만든 가구를 한번 좀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어떤 그런 좀 꿈을 갖고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반 가정집에 모든 사람들이 전 가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 전국에, 네. 전 세계에.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 네네네. 좀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가구. 우리 눈에 예뻐 보이는 가구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정집에 사용되는 게 조금 더 저희한테 이렇게 뜻깊다고 할까요? 그렇구나. 네, 가장 네. 중요한 공간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장 그런 개인 집에 사용됐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가정집에서 네. 오, 진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네. 네, 장난감도 좋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요즘에 중고 제품을 교류하는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가구도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돼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내 가구야. 이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소장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 혹시 제일 인기가 많은 가구는 뭐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구 너무 인기 많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을까요?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 이렇게 조금씩은 비슷하다고 만들기 진짜 제일 까다롭고 네. 시간 제일 많이 드는 가구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직근으로 네. 직근을 사용해서 의자를 엮어서 이제 좌판을 만들어 놓은 네. 킹코3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게 제일 잘 나가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받아보셨을 때 반응도 제일 괜찮고 네. 네. 그런 네, 작업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손으로 다 직접 하나하나 꼬고 이렇게 엮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라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네.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보람도 찬데 맞는 거 너무 힘든 거지. 네. 그러면 반대로 야 이거는 야 이거 인기 있겠어?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또 잘 나가. 네, 그런 것도 혹시 있어요? 네, 그게 그것도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의자가 의외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했던 네. 의자이기도 해요. 되게 의외였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 정도로 의외였다면은 세 분은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는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가격대가 네. 저희가 이제 한 사람이 하루가 엄청 들어가요. 네. 의자 하나를 제작하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저희는 아 이게 비싼데 아 비싸니까 그거 살까 약간 이러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왜 사지? 이러면서 열심히 왜 사지? 하면서 여기도 네. 혜빈 씨는 또 막 그 호우면서 막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왜 사는 거야 대체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네. 만드는 일도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누가 디자인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네. 아니,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 두 분은 되게 좀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게 오빠 이거 안 나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잘 나가니까 좀 약간 어땠습니까? 아 이거 너무 지금 딱 봐도 네. 만드는데 힘들 것 같은데 하던 건 내놓으니까 어 예. 좀 약간 아 그래도 가격이 높으니까 좀
주문이 적지는 않을까라고 약간 내심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잘 팔리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역시 아 선배는 선배네! 그렇죠? 네, 선배는 선배구만. 네. 올해는 그 의자하고 테이블을 넘어서 또 다른 이렇게 또 종류의 가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가구를 만들 예정이에요? 저희는 일단 그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결국엔 가정집에 들어가는 가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느 집이나 사용하는 침대라든지 또 뭐 TV장이라든지 조그만 콘솔 같은 것들 네. 좀 그렇게 누군가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쁜 가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가구를 함께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한 번씩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새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젊음과 또 열정과 또 청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는 작업도 같이 하고 디자인도 같이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든 일을 최대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이제 조금 더 이제 포지션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이제 대표들로서 이 회사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네.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같이 공동 대표다 보니까 한가하기만 하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1년은 조금 많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들으면은 또 똑같을 것 같으니까 네. 새해 희망 메시지를 가구 이행시 한번 담아볼게요. 오호.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가구가 필요하신가요? 바로 홍보 들어갑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구. 그러면 연락 주세요. 아, 좋았어요. 잘했어요. 대단했어. 이야, 좋았습니다. 아, 역시 선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신년특집 반갑습니다. 청춘의 이야기 두 번째 나무가구로 만드는 이야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열정을 저희가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